시청자 여러분, 해백산 도깨비가 등기 이전 서류를 찾아가지고 지금 다시 태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앞에 저 무슨 구조물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것이 그 옛날에 요 왼쪽에 동원복원은이라고 있었는데, 그 동원복원은 건물이 워낙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정성군에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 정선군립병원 신축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빨간색 그 구조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선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정선군에는 이렇다 할 인구가 4만 5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정선군에 이렇다 할그 병원이 여러분 없습니다. 정선에 뭐 정선병원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 지역 여건상 그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선군 쪽에서도 동쪽에 속하는 고한읍, 사북읍 또는 가까운 그 신동읍, 정선군에는 여러분 그 4개의 읍이 있습니다. 4개의 읍. 정선군 소재지가 있는 정선읍.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한백광업소로 유명했던 신동읍.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태백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사북읍. 또 거기서 태백 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오시다 보면은 유명한 한백산, 금대봉, 그다음 또 뭐요, 중한백, 대군산, 무지무지하게 큰 산들로 폭불로 쌓여 있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렇게 4개 읍이 정선군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 있어봐. 전국의 한 개의 군에 4개 읍이 있는 데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서 도깨바, 우리 동네 근처에도 4개, 1개 군에 4개의 읍이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법무사 최덕철 이렇게 가지고 사무소, 이런 게 보이나? 자, 이래 가지고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등기 이전 그 서류를 찾으려고 사북을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태백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사북의 길거리에 여러분 쇼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한읍, 옛날에 문하니골 쪽에는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키장에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 요 근래 중국인들이 이 지역을 많이 방문한다, 요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주변에 그 외국인이 이렇게 저 뭘 길을 묻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뭐 중국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성군 고한읍에는 아주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정암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암사가 있고 한백산이 있고 만항제가 있고 금대봉이 있지요. 자, 옛날에는 탄광으로 먹고 살았던 이 정성군 고한읍, 자, 이 일대가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등기 이전 서류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뭐 주행 영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그 사북에 법무사 사무실을 최석철 사무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닌데요 여러분. 최석철 법무사님이 아니고 덕철 변호사님이십니다. 법무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최덕철. 이전편에 그 잘못 이렇게 그 성함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여러분. 최석철이가 아니고 최덕철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옛날에 강원도 정성군 고한읍에 이 탄광업이 한창 왕왕 돌아갈 때는 크고 작은 탄광들이 100개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던 아주 아주 그 이 탄광 밀집 지역인데 그 옛날에 여기 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강원도 정성군 고한읍에는 저 두문동 쪽에 정동 탄광 그 다음에 고한읍 정암사 가기 전 오른쪽에 대단히 큰 규모의 그 이 삼척 탄좌 정암광읍소 요런 큰 탄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삼탄 아트마인 뭐 요렇게 해가지고 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했는데 옛날에 그 저 한때 이 한백산 대깨비도 탄광회를 했다고 우리 저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에 지금 하이원 리조트 스키 하우스가 있는 그 골짜기에 그 옛날에 그 연립이 그 많이 있었어요. 연립주택. 그 1980년대 쯤인가 정성군 고한읍 일대에 큰 수혜가 있었는데 그 수혜민들의 어떤 대체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그 3층짜리 연립이었던가 하여튼 쭉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싹 밀어버리고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이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바로 문안리골. 그러면 문안리골은 무슨 뜻이냐? 한자는 찰한, 물은 우리가 물 할 때 그 물, 그러니까 문안리골 이래야 되는데 쉬운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하자면은
찬물이 내려오는 골짜기.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입골. 옛날에 저 고한읍 사무소 맞은편 골짜기에 있던 게 그 물 한 입골인데. 거기도 여러분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옛날의 흔적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깨비도 거기에 가가지고 회도 먹고, 또 뭘 했나. 회도 먹고, 예쁜 아가씨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각 시절에. 자, 그때 같이 탄광에서 고생했던 동료분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동료가 있다면은, 두문동 정동 탄광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영호 씨도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근무를 했는데,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이 탄광박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수많은 동료들, 세월이 많이 갔지만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이 나네. 우리 저 한백산 도깨비 약간 선배님 되시는 그 유범태 씨도 기억이 나고, 또 칠성이 형님도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분들, 이모상 씨, 신정원 씨, 이런 분들이 옛날에 전부 탄광에서 같이 고생했던 선배님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깨비가 이게 코딱지만한 땅 샀다고 이게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또 도깨비 말 너무 많다, 때려치워라,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했는데 좋아도 했는데 여자의 자, 금대봉의 그 이름 그대로, 오전에 햇살을 받으니까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대봉. 겨울은 겨울이로되 겨울이 아니로구나.
새벽의 날씨가 마치 봄 날씨 같으니 이 어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도 미치고 날씨도 미치고 도깨비도 헷가닥. 참으로 큰 문제로다. 여기서 끝내리로다.